자, 우리가 지금 성막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 이제 안뜰로 들어온 공부를 했습니다. 안뜰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런데 뜰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 우리 이 뜰에 대해서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뜰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 밭, 마음밭을 말한다. 근데 이 마음밭이 예수님의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전뜰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밭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떠했는가, 바로 그러한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이신 그 땅에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성막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었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걸 말하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겸손의 마음밭은 무엇을 이루셨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을 준비를 하신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걸 아시고 아예 죽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죽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밭을 가진 심령이 되어지려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한 연합된 그러한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 안뜰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번제단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번제단이 전부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지도록 한 것은 바로 온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번제단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진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불에 살라지면 그냥 살라져 버리잖아요. 불에 태워져 버리는 보잘것없는 게 바로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번제단을 만들어지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가 나무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사용되어진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도 상징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 하면 바로 율법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는 참남한 자니까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데 그를 내어주었습니다. 번제단이 그 조각목이 무엇을 입었어요? 노스를 입었어요.
노슨 무엇을 말한다 그러냐면 율법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을 조각목에 노슬 입혀서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율법으로 죄의 값인 그 사망을 지불한 곳이 되겠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율법의 용물을 완성하기 위하며 또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래서 노슨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진 것은 율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상징하고 있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그곳에서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육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렸기 때문에 이 안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육의 의미를 갖고 있다. 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장소가 바로 이 세상에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심령을 가지고 그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위한 영원한 피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 이 번제단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이 완전히 태워졌고 자신을 버리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그 문을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번제단을 지나갈 때 번제단은 완전히 육은 소멸되어진 곳이에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또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나도 연합이 되어져서 내 심령에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마음밭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육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에 그 번제단을 통과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에게서부터 뭐만 냄새가 나야 되냐 하면 그의 생명의 피의 냄새가 나는 심령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안뜰이 세마포장으로 다 둘려있는데 그 둘려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을 말한다. 그래서 믿는 나에게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자가 바로 이 번제단을 통과한 자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번제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번제단을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 내 육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 육을 열심히 고행을 한다거나 sacrifice 하기 위해서 그냥 철야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제단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 그분 앞에 완전히 맡겨버린 나는 없고 내 의가 없고 예수님의 의로 사는 그 공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셨는데 그 온전케 하신 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나는 번제단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똑같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를 들어간다면 그들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족을 씻는 이유는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다.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미 노수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번제단이 노수로 만들어진 것처럼 물두멍도 똑같이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노시라면 이 물두멍이 도대체 이거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장소이다.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내가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계속 무엇을 발견케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더럽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앞에 세우세요. 율법 앞에 서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율법의 용모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내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물두멍은 바로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심령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도 성소에 가기 전에 그들의 수족을 꼭 씻어야지만 죽음을 면한다고 한 것처럼 이 성소를 들어갈 때는 어떤 심령이 되어야지만 죽음을 면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죽음을 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져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그 더러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결하게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씻으라 그랬죠. 한 번만 들어가고 마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씻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자손손의 영원한 지켜야 할 규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하는 물 세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을 물 세례로 표현하고 있죠. 물 세례가 홍해를 걷는 것으로 표현하면 성막의 첫 번째 통과한 문과 이 물두멍과 무엇이 다르냐. 이 물두멍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뭔가가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회개를 하는 것이 이 물두멍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건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물세례라는 의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말씀 앞에 계속 서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달아서 이 육체의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합니다. 매일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나아갈 때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가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죄를 점점 깨달아질 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그 회개의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어딜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가 6절에 나옵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번제단을 통과했지만 그 다음엔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 우리를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을 계속 회개를 하는 장소가 물두멍이다. 왜? 이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이 주는 의미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계속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우리 수족을 씻으라 그랬지만 수족이 뭘 의미해요? 손은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발은 항상 세상에 접해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발걸음이 갔는데 그리고 손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 손과 발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니까 씻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지 수족이 깨끗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야 수족이 깨끗한 짓을 하지 내 마음이 더러워 있으면 수족이 더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의미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심령이 회개를 통해서 씻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물은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두멍에서 회개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함을 받지 그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육체적인 죄사함을 얻었다고 어떤 인정해주는 기준은 해줄 수 있지만 1년 동안 하지만 우리 양심은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심령은 절대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우리 심령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할 때 내 심령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피를 어떻게 입고 그 피로 어떻게 거룩함을 입어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얘기는 내 심령이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는 회개라는 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심령이 깨끗함을 얻을 수 없고 피뿌림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 다시 말하면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성소가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안뜰은 아니다예요. 성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성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영광스러운 교회이지 육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육으로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점 하나도 없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해질 수 있나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피로. 근데 이 피와 이 영이 역사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피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지배할수록 이 말씀이 나에게 더 가득 찰수록 내 안에 생명이 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피가 채워져서 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가를 많이 알고 내가 뭔가를 가리키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우리가 접해서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핏부림을 자꾸 받기 위해서 즉 자꾸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회개해야 될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 때마다 알아져요. 말씀의 깊이가 더 알아질 때마다 아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조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니까. 그런데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거울을 보고도 씻지 않는 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져 있어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로 왜 해필이면 물두멍을 만들었을까? 거울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어서 보고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려는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늘에서 나는 소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어떨 때 우레와 같다는 거예요. 네 수족을 물에서 씻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면 두려운 말씀으로 나한테 다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어떤 때는 우레와 같이도 들리지만 어떤 때는 아주 맑은 물소리처럼 나를 상쾌하게 물소리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쾌해지죠. 그 말씀이 나를 상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위로하고 힐링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내려오느냐. 어떤 때는 내게 그 말씀이 노래처럼 들려지게 돼. 그래서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이도 들려진다라는 게 어떤 말씀은 내게 찬송으로 들려지게끔 만들어요. 어디서부터 내리는 말씀이냐. 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 그 말씀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니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맑은 물소리처럼 들어오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레와 같이 천둥과 같이 쳐서 계시록을 보면 지진과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번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음이 찰나에 번쩍하면서 깨달아 알아지죠. 어떤 때는 말씀이 두려움으로 와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죠. 어떤 때는 말씀이 내 심령에 와가지고 뒤집어 놔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천둥과 같이 무지무지 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위엄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 두려운 우레와 같은 소리인데 그 안에 사랑이 가득 담겨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화나서 이게 소리 지르면 화난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화나는데 사랑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어서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듣는 이들의 심령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라도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그 기쁨의 말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령을 그냥 뒤집어 놓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숨어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꺼집어내서 드러나게 하시다라는 얘기. 내 심령만 드러낸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드러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 각각의 심령들이 회개도 하지만 또한 같은 공동체의 회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죄를 짓는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죄로 안 여겨요. 그래서 나 하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상 공동체 전체 안에서 그 회개 역사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 회개의 기도 시간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예배 관문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회개 전에 뭐부터요? 번제단을 지나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벗어버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성막을 머리에다 염두에다 두고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기도해요? 처음에 그 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번제단. 내가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육계 정욕의 사람을 다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내 모든 육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피만을 의지하고 내가 이 피만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육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죠. 나라는 존재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님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했고 저렇게 못했고 세상에서 죽지 못하고 육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서 주님 이제 내가 십자가에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점도 티도 없게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서 보여지지 않도록 나를 씻어주셔서 회개의 기도를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기도가 이 단계적인 것 하나하나 우리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다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뜻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까지 가는 동안에 완전히 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감춰놓고 마치 거룩한 것 같이 예배를 참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십니다. 철저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이 물두멍 가기 전에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소를 들어가요. 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예수님 못 만난 예배예요. 절대적으로 이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는 이 기도가 예배 전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 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런데 예배 와가지고는 쓸데없이 잡담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예배 참석했어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번제단까지도 못 간 사람이 허다해요. 교회에 나와서 문은 통과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번제단까지도 못 가고 그 앞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 물두멍은 십자가의 말씀에 모든 죄와 저주가 깨끗이 씻겨졌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자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두멍에서 아 내가 회개하고 물을 씻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깨끗이 씻겨져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딱 서져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나는 깨끗이 씻김을 받은 당당한 거룩한 제사장이어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뜰에서는 레위지파는 일을 하지만 절대 성소는 못 들어간다고. 성소를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성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는 그 마지막 밤이니까 그들에게 물두멍에 씻는 것을 예수님이 씻겨주는 것이죠. 그들의 발이 세상을 밟고 다녔으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그래서 베드로가 아 그러면 나를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몸을 씻은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을 씻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았잖아, 물세례.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을 다니면서 먼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묻으니까. 이스라엘의 땅 그 환경 자체가 신발 신고 샌들 신고 다니면 아주 뽀얗게 노란 먼지가 수북히 쌓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습 중에 절대적으로 세족식이 있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 발부터 씻게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그 집안에 더럽히니까. 그래서 발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이 물두멍은 모든 눈물을 씻어준 장소가 되어지는 거야. 모든 저주, 죄, 저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함으로 완전히 씻어지고 믿음으로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생명수 샘으로 이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기초 단계인데 아주 중요해요. 이 기초 단계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착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이 물두멍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상태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듣긴 들었는데, 말씀 은혜 받았는데 그 담대하게 내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의로운 자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믿음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징징징징 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징징 짜는 게 아니에요. 안뜰에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서 드려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 사마리아 숙 여인이 어디서 드리니까? 여기니까? 저기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린 세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래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 이 물두멍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물두멍에 날마다 우리가 씻는 건 회개라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도 다 그 죄의식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은 거예요. 왜 안 만나줄 것 같아요? 못 만났으니까. 왜 못 만났어요? 제대로 물두멍의 회개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번제단이나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말씀 못 받아 먹은 거예요. 말씀 못 받아 먹었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컬컬하고 드리고 나서도 답답하고 하나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없는 거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는 게 육을 다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 아멘. 그래서 육이 벗어져야 그 다음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 성소에서 우리 주님 만나야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도 못 만나는 예배자라면 그럼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의 중요한 것들을 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